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롯데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은요, SUV 차량 한 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SUV 시장이 점점씩 넓어지고 있는데, 진짜 소형 SUV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형 SUV까지 이제 세그멘트가 되게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소형 SUV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나온 차량은 이 앞에 있는 BMW의 X1 차량입니다. 네, 일단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11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8만 9천키로 달린,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차량이고요. 거기에 완전 무사고 차량에,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또 용도 이력 없고요. 특별 이력까지 없는 정말 이력면에서는 정말 깨끗한 BMW의 X1 2.0 X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시고 오실게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왔는데요. 진짜 외관에서 봤을 때는 관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신경 쓰는 이 휠에도 지금 기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지 은색 색상 때문에 조금 뭐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하기에는 정말 편안한 색상 중에 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외관에서 진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X1 차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날씨에 오늘 또 일기예보에 또 눈이 온다고 하는데 눈이 오는 데에는 사륜구동이죠. 이 차량도 동일하게 엑스드라이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날씨에 딱 맞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이랑 실내 느낌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바로 엔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 소음 면에서 그 다음에 진동 면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진짜 연식 대비해가지고 키로수가 짧고 그 다음에 관리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관리를 잘한 차량이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지금 인테리어 진짜 손때탄 흔적도 많이 안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운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운전석 전방 모두 다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트 보시면은 딱 아실 거예요. 관리 잘돼 있는 차량이라고. 운데 찢어진 데 하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은 핸들도 버튼은 조금 나열돼 있습니다. 일단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버튼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전동식 사이드미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외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X 시리즈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가지고 정말 개방감 하나도 끝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ECM 룸미러 달려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앞뒤 두 채널로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센터 페이셔 쪽에 진짜 와이드한 내비게이션 그 디스플레이 창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도 불편함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후방 카메라가 안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후방 카메라를 그래도 감안해줄 이 전방 후방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워지면은 색깔이 변하면서 빨간색 경보까지 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소리까지 파킹 어시스트로 조절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버튼, 락 버튼 들어가 있고 여기로 내려오시면은 공조장치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 다운힐 어시스트 버튼까지 나열되어 있고 여기 수납 공간, 핸드폰 놓기 딱 좋은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아이드라이브 조거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컵홀더가 한 개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따로 여기 한 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깔끔한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뒤에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면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네, 뒤로 넘어왔습니다. 뒤로 넘어왔고요. 뒷자리 공간면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외관에서 봤을 때는 좀 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무릎 공간도 괜찮고요. 머리 공간도 그냥 적당합니다. 저희 국산차의 준진형 세단 정도?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반떼 사이즈의 그 정도의 뒷자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도 지금 보시면은 시트 상태 정말 좋습니다. 관리 상태 진짜 A급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저와 함께 오늘 이 앞에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죠. 타고 있는 BMW X1, X 시리즈 중에서도 제일 막내인 X1 차량을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시운전하러 나왔는데 일단 SUV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야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일단 되게 오픈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개방화까지도 끝내주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하체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BMW의 성능을 갖고 있어요. 좀 스포티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찌그덕찌그덕 소리 안 나고, 그 다음에 반응속도 상당히 좋습니다. 잘 나갑니다. 예, 잘 나가고, 정말 SUV를 원하시는데 좀 큰 차체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딱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키로수도 짧기 때문에 뭐 하나 크게 문제 되지 않을 만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운전해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차량 이제 하체 한번 띄우러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시운전까지 마치고요. 이제 카센터로 왔습니다. 저희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이 차량에 대한 하체, 그 다음에 엔진 상태는 어떤지 저랑 같이 확인해보시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 BMW 엑스원 모델이고요. 네. 상부 카바 탈착하고 누유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누유 부분은 뭐 확인되지 않고요. 노광 카바 쪽도 깨끗하고요. 카바 쪽에 비춰보면 누유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저기 새에서 흐른 자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이새 누유도 발견되는 부분은 없고요. 예. 이제 여기 엔진 오일 필터 약간 있는데요. 네. 여기 초기 증상이고요. 네네. 여기 그리고 미션 오일 팬 쪽도 상태는 깨끗하고요. 누유되는 흔적은 없고요. 그럼 엔진 쪽이나 미션 쪽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하부 쪽에 약간의 부식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너클이나 이렇게 캘리퍼 쪽은 이제 성우품이라, 네. 나중에 문제가 되시면은 교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차체만 이렇게 부식이 안 되어 있으면은, 뭐, 큰 문제는 발생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뒤쪽에, 네. 상태가 아직 괜찮습니다. 이 부식도 괜찮고요. 부식 상태도 괜찮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하이라이트인 하체까지 전체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초미세 누유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이제 올라오는 부분인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하체 쪽에 살짝 부식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살짝 부식 올라오는 부분은 이제 그 차체 안에, 예, 차체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하부 쪽 프레임 쪽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에 조금 부식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없어지는 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장님도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총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BMW의 소형 SUV인 X1 차량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진짜 샅샅이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말 관리 상태는 끝내주는 녀석입니다. 연식 키로수, 예, 진짜 무관하게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인 거고, 하체를 띄워봤는데도 전혀 문제 없이, 예, 진짜 미세누유만 살짝 비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부식도 오랫동안 세워놔가지고 살짝 일어나는 건데,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없어지는 부식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정말 관리 상태는 끝내주는 녀석인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요. 2011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84,000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선 차량, 거기에 이력까지도 정말 깨끗한 BMW의 X1 2.0D X드라이브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연비 효율성 하나도 정말 끝내주는 녀석이에요. 진짜 연비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그런 4륜 구동의 소형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차량 좀 더 궁금하시고, 예,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량으로, 좀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